예, 줄사표 시작한 의대 교수들, 중재자 역할을 했던 주말새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새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 혹은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오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혹은 검토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희가 숫자를 제시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재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불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양측의 입장만 보면 정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말새 중재도 있었는데 전공의 면허 정지를 유예할 방침이다. 뭔가 유화 제스처, 대화 제스처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이현정 의원님, 네. 의대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내부에 강경한 목소리가 일단 많기 때문에 예정대로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교수를 사직한다고 해서 진료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교수직을 지금 사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료는 일단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일단 타협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보면 지금 이제 이 좀 전에 이제 질문 김창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그런 질문 했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전혀 뭐 하나도 증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증언 규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아마 지금 내일부터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협의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협의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타협의 선이 있는 것인지 물론 정부가 지금 2천 명은 계속 하고 이미 배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 또 이게 뭐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협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됐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거기에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정부와 또 이 의대 간의 어떤 논의 자체는 굉장히 좀 긴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